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에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거나 누구에게 지도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나중에 외대 통역대학원도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나서는 방송국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울 종로통에서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산 후에 지금은 공기 좋고 물 맑은 거제도에 내려와서 전원생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유튜브 수업도 하고 또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이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뉴스 중에서 CNN10 뉴스를 교재로 합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분 동안 진행이 되고 보통 3개 정도의 주제를 다루는데 저는 시간상 첫 뉴스 하나만 다룹니다. 저희 수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2부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채택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첫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 올려놔 드리고 또 당일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 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꼭 CNN10 찾아가셔서 당일 수업했던 걸 오리지널 뉴스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하시고 싶으신 분은 두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매일 외워야 될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단기간에 쉽고 편하게 큰돈 벌게 해줄 수 있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문법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의 가장 기본 비동사를 공부하신다면은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나중에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good morning. 뭐 이런 그야말로 왕초보 영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독학하면서 공부했던 그 경험, 또 서울 종로통에서 30년 이상 대학생들과 직장을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문법 설명 정말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영어 공부 방법,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차근차근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이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이책 가지고 공부하다가 역시 잘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열심히 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들어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은 첫 번째 필요한 게 단어 실력.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그 알아들을 재간이 없지요.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넘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은 단어가 귀에 들어와도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영어 뉴스 들어보면은 짧고 쉬운 문장 몇개안 됩니다. 대부분이 길고 어려운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하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해 주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문법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번역하고 영작하면서 그 실력 쌓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영어 잘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5일 뉴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예, 단어 암기 다 하셨으면은 첫 뉴스의 첫 파트 한번 들어봅시다. Now, you may not know this, but this program that you're watching right now started all the way back in 1989 when CNN launched a news program designed for the classroom. A year later, though, tensions in the Persian Gulf would result in the first major international crisis since the Cold War. In August of 1990, Saddam Hussein, the leader of Iraq, ordered an invasion of neighboring Kuwait with the apparent goal of controlling the nation's oil reserves. 엄청 빠르죠? 제가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어 다못 외우신 분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단어 모르면 알아들을 재간이 없습니다. Now, you may not know this, but this program that you are watching right now started all the way back in 1989 when CNN launched a news program designed for the classroom. A year later, though, tensions in the Persian Gulf would result in the first major international crisis since the Cold War. In August of 1990, Saddam Hussein, the leader of Iraq, ordered an invasion of neighboring Kuwait with the apparent goal of controlling the nation's oil reserves.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자신이 알아들은 걸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치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 나 이런 뉴스 들었다라고 말해 주듯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려면 뭐 이미 잘한다면 이런 수업 들을 필요도 없죠. 할수 있는 데까지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알아들은 대로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2단계로 반대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이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소리내서 말하시고, 그다음 발음이 한번더 나오니까 더 듣고 따라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영어로 말하기 시작. Now you may not know this, but this program that you're watching right now started all the way back in 1989. And when CNN launched a news program designed for the classroom, a year later, though, tensions in the Persian Gulf would result in the first major international crisis since the Cold War in August 1990s.
Saddam Hussein. 자, 이제 3단계 장문 독해합니다. 여기서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되고 소리내서 번역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이걸 영어를 공책에 옮겨 적거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이 두 배로 더 걸리고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소리내서 해석해 주세요. 자, 시작. 예,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하시고 번역 끝나면 다시 플레이해서 대조해 주세요.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자, 요거 영작.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영작하시고 다 하시면 다시 플레이해서 대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Now you를 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말하기 시작.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기 6단어 보시고 6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있는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예, 단어 외우셨으면은 요 그다음 뉴스 한번 들어봅시다.
The U.S.-led response would set the precedent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for decades to come. On the brink of what would be known as the Gulf War, journalists were urged to leave Iraq. CNN stayed and became the first network to live broadcast a war. In this special edition of CNN 10, we'll look back and hear CNN news anchor Bernard Shaw famously say the skies of Baghdad are being illuminated, and relive the tense moments during the CNN broadcast as journalists hid under beds to stay live on the air, bombs falling around the city. It was January 1991. The US economy was sinking into recession. Mob boss John Gotti, the Teflon Don, had recently been arrested on charges that would lead to life imprisonment. Macaulay Culkin faced off with criminals in the first Home Alone. And President George H.W. Bush edged towards war in the Persian Gulf. 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단어 덜 외우신 분 다시 외워주시고. The US-led response would set the precedent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for decades to come on the brink of what would be known as the Gulf War. Journalists were urged to leave Iraq. CNN stayed and became the first network to live broadcast a war. In this special edition of CNN 10, we look back in here. CNN news anchor Bernard Shaw famously say, the skies of Baghdad are being illuminated and relive the tense moments during the CNN broadcast as journalists hid under beds to stay alive on the air, bombs falling around the city. It was January 1991. The U.S. economy was sinking into recession. Mob boss John Gotti, the Teflon Don, had recently been arrested on charges that would lead to life imprisonment. Macaulay Culkin faced off with criminals in the first Home Alone, and President George W. Bush edged towards war in the Persian Gulf. 역시 화면 정지시켜놓고 기억나는 데까지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이때 다시 나 홀로 집에 홈 얼론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되는데 대단한 인기를 끌었죠. 자, 이제 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 일단 몇 개로 나눠서 짧게 해석해 보죠. 자, 이 번역해 주시고. Here, why say에 S가 없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 대단히 실력 좋으신 분입니다. 이때 look back은 지각 동사고요. Bernard Shaw가 목적어, say는 저 앞에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가 온 root 부정사가 온 경우입니다.
예, 지각 동사 뭐 원형 부정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은 제 책에서 문법 공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히드 이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하이드의 과거 분사. 이때 하이딩하고 현재 분사를 해도 되는데 수동을 해서 숨겨져서 뭐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여기서도 분사 구문인데 이때 밤즈는 앞에 주어하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뭐 분사 구문이라든지 앞에 주어 다르고 뭐 이런 이야기 골치 아프신 분은 제 책에서 분사 구문 파트 꼭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문법 모르고 영어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짧은 영작, 요 영작 해 주시고. 예, 이건 조금 길지요? 정지시켜 놓고 영작해 주시고. 예, 우리는 요건 빠지고 앞에 한번 나와서 안 쓰고. 자, 이제 전체 번역해 주시고. 예, 번역 다 하셨으면은 이제 반대로 전체 영작 한번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예, 이것도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다 남겨 주시고요. 예, 단어 다 외우신 분은 요거 찾아가셔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도 암기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특별한 분은 100명 중에 한 사람 아니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분야 가시든지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혹시 나는 머리가 나빠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머리 나쁘다고 느끼는 분도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인내하시고 꾸준히 노력하면 나중에 행복하게 크게 웃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이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같이 할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